자기야, 많이 늦었지? 미안. 됐어. 뭐 늦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앞으로 그냥 너 맘대로 해. 저번에 먹었던 거 돈 아직 안 붙였던데. 에이, 그거 어차피 얼마 안 되잖아. 얼마 안 되긴. 땅 파면 그 돈 나와. 지금 바로 보내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. 그래서 걔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? 야, 넌 어떻게 된 게 매번 그렇게 험담만 하냐?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. 생각해보면 왜 내가 매번 먼저 연락을 하는 거지? 짜증나네. 나도 이제 먼저 연락 안 할래. 자기 안 먹어? 아, 먹어야지. 왜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지? 그리고 얘 이렇게 개못생겼었나? 아, 미안.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저녁 때 못 볼 것 같아. 약속 다음번에 다시 잡자. 야, 너 내 얘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? 어, 그럼 그럼. 잘 듣고 있지.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. 아, 그래. 아, 응? 너 반응이 왜 그래? 나?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. 아,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. 자기야, 나 얼마만큼 사랑해? 이만큼? 크크.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질문을 왜 해? 예전엔 이런 거 다 받아줬었잖아. 오글거리니까 이러지 말자. 흠.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단 말이야. 그냥 내 마음이 식은 건가? 아니면 좀 익숙해진 건가? 나도 모르겠다. 이제 늦었으니까 슬슬 헤어지자.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응, 아직 시간 꽤 남았는데. 그리고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? 크크. 너무 늦어지면 부모님 걱정하셔. 해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요. 오빠, 요즘 이상해. 뭐가? 예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하든지 계속 질문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왜 안 그래? 물어볼 게 없으니까. 여보세요. 응, 내일? 나 일 늦게 끝나서 안 될 듯. 주말? 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서 어려울 듯. 크크크크?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. 그래? 그거 참 좋았겠네. 그게 끝이야. 평소 같았으면 좀 더. 아니, 난 원래 이랬어. 하하, 오늘도 즐거웠어. 들어가서 문자할게. 조심히 들어가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